결국 이 연산용 칩은 내가 GPU네 뭐 인공지능 칩이네 해봤자 네. 다 명령어를 읽어서 데이터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김밥집 경쟁인데 네네. 그 쌀이랑 김이랑 파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그죠. 네. 저는 여기 이제 테카라고 하면 또 그리고 사실 네. 삼성이랑 TSMC, 파운드리에서 뭐두 명의 강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인텔이 또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인텔의 존재, 그 삼성전자와 TSMC 과연 이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사실 이건 되게 현장에 달린 문제인데, 저는 일단 새로 들어온 패트릭 사장이 되게 기회를 잘 봤다고 생각해요. 원래 인텔이 최초의 파운드리 진출을 시도를 했었어요. 13년? 15년? 뭐잘 기억 안 나는데, 인텔이 14나노 이런 거할 테니까 아마 2015년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심지어 LG에도 설계팀 있던 적에 LG는 그 인텔의 파운드리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텔이 해볼만 했는데, 사실 지난 몇년 동안 엄청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TSMC의 생태계가 엄청 공고해졌고, 그렇죠. 그 TSMC가 가진 거대한 체인 중에 뭐 이빨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심지어 인텔에 가면은 같이 옮겨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옮겨와서 나 혼자 가면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인텔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 떠나가서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 찬스가 생겼죠, 이제. 그 미국에서 밸류체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악관에 그 팹리스랑 반도체 회사 대표들 다 모아놓고 미국에서 칩을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법안 이름도 Chips for America 이래요, 보면은. 아, 대놓고 그냥. 예, 아니, 칩스는 또 대문자로 이거 약어인데, 이제 뭐 노린 글자들이죠, 이건. 그래서 이제 인텔이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해결됐어요. 뭐냐면, 말씀드렸죠? 퀄컴이 혼자 가서 인텔 파운드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예전 퀄컴이랑 몇개 조그만 팹리스들이 다 같이 옮겨가면은 좀 해볼만 해요, 그때. 왜냐하면 인텔이 예를 들면 인텔 파운드리에 가서 제가 뭔가 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A라는 회사의 부품을 IP를 합쳐서 만들려고 했어요, 칩을. 근데 이 A라는 회사 칩이랑 합쳐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보세요. TSMC에 있으면 B 써보고 C 써보고 D 써보고 하는데 A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인텔 파운드리.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리스크인데, 미국 정부가 나서서 움직여버리니까, 원래보다는 많이 한번 들어오겠죠, 미국에. 아, 일단 미국 파운드리 쪽에. 다 같이 옮겨 들어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인텔 파운드리에, 인텔에 두 번째 그 찬스를 준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2015년 이럴 때만큼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5년에 인텔이 TSMC 삼성보다 미세 공정에 한 3년은 앞서 있었어요. 밀도나 이런 게. 아,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아, 뭐, 한 30년 넘게 인텔이 최강이었죠, 항상. 그렇죠. 지난 5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3년 갭인데 5년 가만히 있었으니까 한 세대 뒤처져 버린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인텔에서 파운드리 하고 싶은데, 저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은 쓸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을 더 쓰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미세 공정에 앞선 칩이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인텔 파운드리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가면, 인텔이 미세 공정 한 세대 늦는데, TSMC보다. 근데 나는 칩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정작 나오는 미세 공정은 첨단이 아니고 한 세대 전이죠. 인텔이 밀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고리를 한번 끊어준 거죠. 그래서 인텔 역시 이제 2025년쯤에는 그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두 개는 딱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위협이 될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가격 협상력에서 좀, 뭐, 부정적인 영향은 주겠죠.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TSMC에게. 다행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줄어드는 이 부분보단 성장하는 마켓 자체가 좀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인텔의 그런 등장,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된다. 기존에 그런 TSMC나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당장 1, 2년 뒤에 일어날 일은 아니고, 원래 칩 하나 설계하고 제조하면 뭐 2, 3년 걸리니까. 일단, 퀄컴도 2024년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나와봤자 2025년일 것이고, 그 정도면 기존 파운드리들도 대응할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인텔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텔 4나노 이런 게 최초 EUV인데, 뭐 이거 한 4년 가까이 늦춰졌죠, 실제로는. 근데 아마 그걸로는 파운드리 못할 거라 갖고,
그 다음이나 다다음 공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인텔은 그 차세대 EUV로 하겠다고 한 거죠. 네네. 근데 이 차세대 EUV가 정말 쓸만하고 좋은 물건이 나올까? 이거는 4천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기계 하나에. 오, 진짜 지금도 뭐 1,500억도 헉할 소리인데. 네네. 1,500억이면 한국의 그 프랜차이즈 하나 1년 매출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기계 하나 그 방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나 1,500억에서 4,000억 올라가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사실. 기존 EUV를 잘 못 썼는데 하이 NA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텔이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걸 못하면 의미는 없죠. 근데 뭐 생각하고 대응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텔이 이쪽에서 성공을 하면 패키징을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인텔이. 아 패키징 쪽도 인텔이 잘하는군요. 인텔은 2018년부터 그 패키징에 관한 발표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어요. 이제 그때 좀 어떻게 보면 못난이 기업으로 찍혔고 너희 뭐하니 이런 느낌이어서 좀 빛을 못 본 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미세공정 이외의 부분에서 그 굉장히 진보된 기술을 많이 갖췄어요. 보면. 예전부터 해왔던 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가만히 있진 않았던 거죠. 회사도. 확실히 인텔의 존재, 뭐 이렇게 간과할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인텔이 뭔가 성과를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그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게, 뭐 이거 인텔 자신이 이야기한 거니까. 네네. 네. 그 정도 한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 게 워낙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전 플레이어 둘에서 셋이 되는 게 이 파운드리 원래 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일까?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의 좀 기술 개발이 잘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고성능 패키징만 따라와줘도 이게 인텔한테 고객을 뺏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승전 패키지가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 뭐, 저희 패키징을 딱히 뭐 강조하는 건 아닌데, 미세공정은 어차피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물리적 한계와의 싸움이라고, 뭐 TSMC 자신도 그게 안 되니까 뭐 패키징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어놓은 비싼 팹들, 비싼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도 높이고 그 정말 비싼 첨단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방법이 패키징이 된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1년에 20, 30%씩 원가를 다운시켰던 반도체 회사들이 조금 변화구를 주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이제. 그런 변화에서 확실히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지금 계속해서 뭐 TSMC, 삼성전자, 인텔 약간 좀 미국과 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잠재적인 리스크가 중국이라고 많은 그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사실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이 중국 리스크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국의 반도체 기술, 뭐 메모리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설계를 놓고 보면 설계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그 트럼프 때 그 무역 분쟁 나기 전에 그 하이실리콘 이런 곳을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온 기린 칩들인데 기린 칩이나 뭐 퀄컴 칩, 삼성 그 엑시노스를 놓고 보면 가끔 전력 대 성능비 뭐 그 어디냐 기린 칩이 더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특정 경우엔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비슷비슷했고 이제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하이실리콘 같은 데는 삼성전자가 안 하는 대형 서버 칩도 막 설계하고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문제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100%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 TSMC 거래 끊기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설계 자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휴지가 된 거죠 그때. 뭐 언젠간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설계 자체는 지금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조 역량이죠. 아, 메모리 제조나 그 파운드리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가장 큰 파운드리인 그 중신국제 여기는 그 14나노를 첨단 공정으로 하고 원래 올해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자기들이 7나노급이라고 부르는 거를 양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14나노 원래 19년에 자기들이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매출에서 비중이 10%대밖에 안 돼요. 잘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좀 전형적으로 이제 보면 기업들 중에 우리 세계 최고다. 네네. 뭐 우리 개발 완료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고객한테 가면 욕을 먹거나 이제 안 되는. 아. 저는 그런 사이클을 조금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그 좀 밖에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2년씩 양산이 쭉 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제조 쪽에선 지금도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원래 작년 말에 그 메모리 쪽에서 뭐 D램은 잘 못하는 것 같고, 네네. 낸드 플래시는 뭐 10만 장짜리 공장을 뭐 돌리겠다고 했나 그런데 이게 10만 장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한 몇 프로는 잡혀야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 YMTC 그 점유율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양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로드맵들 계속 삐끗하는 걸 보면 역시 여긴 경계는 하지만 차라리 인텔을 보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되게 빠르게 따라왔는데 반도체 쪽은 확실히 좀 쉽지 않은 것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사실 우리가 큰 디스플레이 만들려면 하여튼 머터리얼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은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공정이 많은데 핵심이 제가 그 사용하는 웨이퍼의 면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28나노 써서 손톱만한 면적에 5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었다 그러면 네. 내년엔 15개, 20억 개, 40억 개, 80억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원가 절감되는 방식이죠, 반도체에. 이제 그래서 요런 수준으로 오면은 그 구멍나 있는 기술력을 때울 방법이 훨씬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기술력을 못 따라갔을 때의 대가가 훨씬 크고요, 여기가.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 일단 설계 쪽 기술은 중국이 좀 네. 그래도 알아주는데 제조 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네. 않다. 그나마 그 받쳐주던 설계도 이 반도 지금 이 팹리스 파운드리 모델이 그런데 항상 파운드리랑 엮여 있기 때문에 아. 첨단 파운드리와의 커넥션이 끊겨 없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만들어 볼 길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 미국 입장에서 차단하는 게 되게 쉬워요. 아. 왜냐하면 파운드리에서 두 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첨단하는 거. 네네. 그 기린 칩이 예를 들면 TSMC 7나노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걸 옮기려고 해봤자 옮길 곳은 그 파란 회사나 뭐 그런 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나노급으로 설계해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성능을 쓰려고 했던 칩을 그 중심국제에 가서 그 14나노로 하면 면적이 한 3배 클 거거든요. 아. 쓸 수 없는 칩이죠, 이제. 아. 원가라든지 뭐. 네. 네. 그러니까 두 개 회사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 쫓아내면 되겠죠. 미국이 좀 위에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하네요. 이게 지킬 길목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네요. 두 개만 지키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업계 뭐 상세한 얘기, 기술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뭐 기존의 주식 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양한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연구원을 역임하셨고 또 기술 쪽에서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과연 저자님이 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투자 성향에 가까운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두 군데예요. 그 엄청난 리턴을 빠르게 취하고 싶은 분이 있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6개월 만에 그 어디냐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 찝어갖고 네. 두 배 불려야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네네. 그냥 담궈놓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담궈놓고 가만히 있는 쪽이에요. 아. 이제 제가 뭐 그리 오래 있지 않았지만 회사에 뭐 제가 뭐 20, 30년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보면 결정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요 안에서. 아. 그래서 생각보다 엔지니어 손끝에서 결정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뭐 할까 삼성전자가 뭐 할까 그런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의외로 현장에 있는 한두 명이 그냥 숫자 보고 막 이제 머리 좀 긁어보다가 막 하나 막 찍어갖고 결정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기술이 워낙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아요, 사실. 인력이 되게 중요하군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대한 대기업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모여갖고 이제 좀 스윙이 적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좋아하는 거죠. 네. 이건 제 취향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하면 또 메모리, 방금 메모리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택하라면은 혹시 어디 쪽을 선호하세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메모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요. 인텔이 세상 모든 뭐 연산용 칩은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CPU 하면 인텔밖에 없던 시절 있고 네네.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우리 랩탑이랑 컴퓨터랑 서버밖에 없는데 네. 전부 인텔 로고 박혀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텔이 안정적이었고 메모리는 반면 이제 모두가 만드는 게 비슷하니까 가격이 뭐 80%씩 바뀌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연산용 칩들이 그 헤게모니가 왔다 갔다 해요. 네네.
원래 인텔이 CPU 다 팔다가 아이폰 나오니까 갑자기 그 모빌리티 쪽 확 뺏기고 암 쓰는 쪽에. 네네. 그리고 갑자기 GPU가 나와 그 머신러닝 나와갖고 그 산술 연산을 한 1000배씩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GPU가 그 그렇게 뚝 뛰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프로그래머들의 방법론이 빠르게 변화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팹리스 쪽은 엄청나게 큰 변동을 겪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GPU로 머신러닝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의 딥러닝 아니고 다른 형태의 방법론 들어오면 아마 거기도 이렇게 쑥 막 쓸려 나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큰 트렌드 보면서 가격이 두세 배씩 변하는 거 이제 멘탈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아, 자기 투자 네. 성향이랑 맞지 않다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네. 여기 이제 테카라고 하면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할 것이다. 이제 메모리는 되게 요즘은 포지션이 이래요. 이제 GPU, 뭐 CPU, NPU 뭐 다양한 칩이 있는데 네. 뭐가 유행하고 메모리 없이는 안 돌아가요. 잘 보면. 어차피 이제 네. 시스템 반도체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는 메모리가 붙어줘야지 이제. 네, 아, 왜냐하면 네. 결국 연산용 칩은 내가 GPU네 뭐 인공지능 칩이네 해봤자 다 네. 명령어를 읽어서 데이터를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다 어디 적혀있냐면 메모리에 적혀있게 되어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김밥집 경쟁인데 네네. 그 쌀이랑 김이랑 파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죠. 아. 이 앞에 뭐 머시기 김밥이 잘 되건 뭐 계란이 많이 들어간 김밥이 잘 되건 뭐 알바 아니고 네네. 김이랑 김밥만 팔면 되니까 파운드리도 좀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저의 취향을 뭐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런 안정적인 포지션인데 이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초이스를 드린 거에 가까워요. 아. 좀 그 큰 리턴이랑 크게 변화하고 뭐 새로운 연산에 대한 트렌드 자신 있으면 팹리스들 중에서 그 새로운 방법론 들고 오는 데들 찾으면 되고 네네. 그런 거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메모리랑 파운드리인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에 그런 뭐 크게 두 가지잖아요. DRAM이랑 NAND 플래시. 그 말고 이제 다른 메모리는 사실 지금의 DRAM과 NAND 플래시의 그런 지위 이런 건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그나마 네. 그 챌린지 해보려고 했던 게 인텔이었는데 과거에 네. 그 사실 PRAM이죠 이게 크로스 포인트라는 걸로 좀 고밀도 메모리로 이제 DRAM, NAND 사이를 치려고 했는데 네. 뭐 이거 결과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로드맵이 5년 가까이 밀렸는데 물건을 잘 못 보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또 새로운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미세화라든지 원가라든지 네.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면 사실 기회비용이 네. 엄청나겠네요.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어프로치가 그 DRAM을 대체하는 어떤 고밀도 메모리 이런 걸 만들기보다는 DRAM을 빽빽히 박은 다음에 그 DRAM을 빽빽히 박은 뭐 그런 물건을 그 다른 인터페이스 이제 다른 통로로 연결해서 필요한 경우에 큰 DRAM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들을 더 하려고 해요. 이제 삼성전자 뭐 DRAM 시장 지배자니까 DRAM 이외에 경쟁자가 나오는 걸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벤처 쪽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거 없고 그런 거 보면 이 DRAM이란 물건이 특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뭐 김밥집은 뭐 획기적인 김밥집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원재료인 김은 또 잘 안 맡기는 것처럼 그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뭐 인텔 정도 되는 곳도 이제 실패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렇게 자본도 크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구관이 명관인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쪽에 돌파구가 있다면 중국 업체가 달려들고 있을 텐데 네네. 여기도 결국 DRAM, NAND 흉내 내겠다고 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네네. 새 아이디어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럼 당분간은 그래서 말한 것처럼 DRAM을 빽빽히 꽂거나 네네. 아니면 위로 쌓아갖고 고대역폭 메모리 만들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좀 특성을 어떻게 하거나 설계 좀 바꿔서 밀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들으신 것처럼 내가 뭔가 첨단 그런 설계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팹리스 이런 데 이제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런 반도체 사업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파운드리나 뭐 메모리 쪽 그런 쪽이 낫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 연구원님께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지 뭐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